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진행했던 책 공구, 앵콜 공구하려고 영상 켰어요. 시리즈는 The Ultimate이고요. The Ultimate of 땡땡으로 이제 시리즈가 나아가요. 예전에 수량이 너무 적었어가지고 정말 두세 시간 만에 완판이 됐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선박이 도착을 했어요. 이거는 예전에 수입을 신청해 놨던 건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바로 앵콜 공구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책 받아보신 분들의 후기 보면서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정말 저희 딸처럼 감탄을 하면서 하나둘씩 열어볼 때 정말 뿌듯했다고 이런 후기 남겨주셔서 책을 소개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감동이었었고요. 왜냐면 책을 소개할 때뭐 저희 가정에서는 너무 잘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가정에서도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런데 그렇게 또 일부러 후기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가정에서는 너무 잘 보고 있는 책이라서 내 소개를 드리는 거였는데 다른 분들도 이불 모아 같이 추천을 해주셔서 좀더 자신감을 갖고 추천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구성에는 The Ultimate Construction Site Book이랑 The Ultimate Book of Planet Earth, The Ultimate Book of Cities, The Ultimate Book of Vehicles,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Ultimate Book of Space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Horses는 저기 뒷편에 제가 DP를 해놨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여섯 종으로 묶을 수도 있었는데, 다섯 종 플러스 하나로 가져가자고 좀 우겼어요. 그거는, 물론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홀시스를 구매를 하신 분들이 더 많기는 했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홀시스를 상대적으로 덜 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느낌이 너무 말과 뭐 승마장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됐는데, 그냥 한 번쯤,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꼭 굳이 막 구성에 넣어야만 하는가 조금 세컨 thought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섯 종으로 묶을 수도 있었지만 또 혹시라도 취사 선택을 원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데 저는 또이 다섯 권은 또 강력하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넣고 그래도 좀 홀세스는 좀 선택을 가능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조금 살짝 우겨가지고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섯 권다 구매 원하시면 이렇게 다섯 권으로 묶은 요 세트랑 홀세스를 추가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구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이랑 댓글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뭐 구매 링크라던가 기간이라던가 가격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책 소개 관련 영상은 이미 올린 바가 있어서요. 그거를 직접 찾아가서 보셔도 되시고, 제가 이 영상 뒷부분에 그냥 조금 더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도 수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선적 도착하자마자 좀 많이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무리수 둬서 요번에도 진행하는 거고요. 요번에는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책 소개 관련으로 앞전 영상 조금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영어 책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책 자체에 관심이 없는 친구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책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우선 장점이 있다면 정말 재밌고 흥미롭고요. 이런 책은 엄마랑 같이 볼 수도 있지만 혼자서 날개를 막 이렇게 뺐다 꼈다 위로 올렸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좀 제가 요리를 할 때거나 아니면 제가 뭐 통화를 할 때거나 이럴 때좀 급하게 혼자 아이가 있어야 될때좀 많이 권하는 종류의 책이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플랫북을 좋아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봐요. 저희는 이런 플랫북 말고도 또 다른 종류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또 차차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책을 정말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보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둘째가 자꾸 막 이렇게 꾸긴다고 되게 막 높은 곳에 막 올려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좀 한동안 저희 둘째 안 줬는데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굉장히 흥미롭게 더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둘째는 정말 이렇게 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경이감을 느낄 거니까 아직 글씨를 모르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림을 더욱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면서 책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와, 바다는 이렇게 생물들이 많구나.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질문을 주실 때 제가 좀 많이 권장해 드리는 건 영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책을 좀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른이 봐도 솔직히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Construction Site 책을 보시면 그 안에 에어플레인을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셈블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좀 단어 수준이 아예 낮지는 않아요. 그런데 책이 워낙 호감이 많이 가는 책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어린 아이들도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도 두루두루 보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는 것이 더 풍부해지면서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클라우드를 안다. 그러면 그냥 저희 둘째 딸도 클라우드는 뭔지 알아요? 그럼 이제 이런 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열리거든요. 스케일부터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자연에 대해서, 우리 플래닛 어스에 대해서, 뭐 웨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흥미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우와. 우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입체적인 것도 있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이캐칭하기 때문에 특히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책 통해서 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섯 권책 중에서 두권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The Ultimate Book of Planet Earth이고요. 이거는 과학이랑 관련된 책이겠죠? 이게 The Earth, Our Planet 해서 이게 이제 Earth고요. 이게 또 디테일하게 The Solar System 이런 것도 있고 The Formation of Our Earth도 있고 The Formation of the Other Planets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Earth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코어가 있잖아요. 그 코어에도 Interior Core가 있고 Exterior Core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산 이렇게 분출되는 거 보죠. 여기 이게 멘터 그리고 여기를 Plate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Indian Ocean, Atlantic Ocean 하고 Pacific Ocean, 여기 Japan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Asia 사이드로 보는 Earth고 여기는 아메리카랑 유럽 쪽, 그 아프리카 쪽 사이드의 Earth를 보여줘요. 이렇게 그 지구는 둥그니까. 그래서 뭐 day and night이 보이고 the phases of the moon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pull 해가지고 이렇게 two plates가 pull apart 한다는 거를 실제로 보여줘요. 그래서 movement of the earth에서 이렇게 지면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volcanoes고요. volcano에도 eruptions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도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volcanoes 종류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beginning 그다음에 이제 아일랜드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eruption 뜻이 an eruption is when the volcano releases molten rock, solid rock and gas래요. 그래서 뭐 마그마가 뭔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나씩 열어보면서 아이랑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요 단독 책으로만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거랑 관련된 사이언스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가지고 같이 응용해서 함께 보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시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계속 노출을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씩 그냥 하나둘씩 그냥 플립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하나둘씩 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과천과학관을 간다거나 그럴 때마다 아, 이 책에서 뭘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화려해서 아이캐칭하죠. 여기는 케이브가 여기 있대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마치 인형놀이 하듯 인형의 집처럼 여기서 막 놀고 그러더라고요. 인형들 갖고 와서. 우와, 다행이다. 내 친구 머니가 내 친구 돌고래가 잘 헤엄칠 수 있어. 우와, 나도 시원할 수 있게 줄까? 나도 처음엔 사람이었어. 난 처음엔 수영을 못했어. 그러다 수영 잘하게 된 거야. 이거는 The Water Cycle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나 봐요. 와, 이것도 엄청난 스케일인데. 이게 아마 화면에 다안 담겨질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확 움직이지 않는 한. 이렇게 스케일 크게 이게 높이 솟아올라요. 이게 말 그대로 40,000 feet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책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sky, clouds and weather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eather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it's raining, it's snowing. 그러면서 이제 그 snowflakes 관련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tornado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climate. 에 대한 얘긴데 어떤 지역이 Mediterranean climate이고 어떤 지역이 Desert climate이고 Humid Tropical climate이고 이런 거를 알려주죠. Polar climate. 아 이런 거. 아 귀여워. Emperor penguins. 그쵸? 여기에는 이제 Walrus랑 이런 Polar bear랑 이런 것들이 사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Natural resources에 대해서도 배워요. 아이들이 유심히 볼때 그냥 옆에서 엄마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주면서 아이랑 같이 노는 거죠, 뭐. 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얘네가, the wind가 이제 electricity를 produce 하죠.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도 되게 재밌는데, 아, 이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좀덜 사이언스스러운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페이스인데 저희 아이가 플래닛 어스랑 스페이스를 가장 좋아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살짝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The Ultimate Book of Cities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보셨나요? 책을 열자마자 슝 이렇게 움직여요. Traffic. 그래서 차들이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하늘에는 이렇게 헬리콥터가 다니고, 여기에는 이제 전철이 다닐 수 있고, 이런 걸 트램이라고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서브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트램일 수도 있고, 서브웨이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상으로도 갔다가 지하로도 갔다가 하는 그런 라인이 있죠. 여기는 가라지인데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올라가는 거. 저희 집 앞에 롯데몰이 있는데 롯데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서 주차를 해야 돼서 제가 잘안 가요.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underground utilities. 우리가 사는 그 시리의 아래 뭐가 깔려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거. Electricity를 어떻게 produce 하나? 그래서 solar panels가 있을 수 있고, windmills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the park. 우리가 맨날 가는 파크인데, 그래서 얘도 이렇게. Greenhouse. Spring. Summer. 이건 되게 빡빡한데요. Fall. And winter. 이렇게 Four Seasons에 대해서도 보여주고요. 여기는 Emergency Services. 그래서 Hospital에는 그 Rescue Helicopter가 있고, Fire Station이 있고, 그쵸? 여기는 이제 Hospital인가 봐요. Hospital. 각각의 명칭들이 써져 있고요. Emergency Room도 있고, 네, Police Station도 있고. Buildings in the neighborhood. 해서 이 빌딩에 대한 이름들도 이제 나와요.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고, theater, 여기는 city hall, gymnasium, school 있네요. 아, 여기 city hall에서 웨딩을 하나 봐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어요. 퍼레이드가 있나 봐요. 여기는 city pool. 여기 church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네요. The city transforms.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나고요. The city transforms. The city is like a living thing that keeps growing and changing. Some buildings are destroyed while others are being built. There's always construction. 그쵸? New apartment buildings, offices, and schools are built as the residents of the city need them. Nowadays, construction is being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그쵸? 그래서 그 요즘은 좀 친환경적으로 지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책이었고요. 이거 말고도 막 컨스트럭션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어떻게 서브웨이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아까 그런 헬리콥터가 나왔었는데 이런 비히클에 대한 것도 나와요. 아까 뭐 파이어 스테이션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거를 이렇게 레스큐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레더를 통해서 이제 불을 끌어가는 것도 보이고, 아까 그 레스큐 헬리콥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책에서도 또 등장을 해요. 얘는 펌프 트럭이고, 이게 그 파이어 엔진에서 종류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패라메딕 앰뷸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싣고 가는 거. 네네. 이런 식으로 다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죠. 자, 아이들이 하나 둘씩 그 열어가면서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책들만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더 궁금한 점이 생기니까 다른 책들을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식 확장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공구 포함이든 아니든. 사실은 그냥 책만 소개해드려도 되는데 이걸 또 어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지 추가 문의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다 같이 구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책 시리즈를 좀 공구로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견 있으시면 미자모 카페에 그 게시글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곳 통해서 제안해 주시면 되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